봄비답지 않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남해안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 오전까지 비 양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. 네, 비가 내렸다고 해서 공기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오늘 황사와 미세먼지로 종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이어서 레이더 영상입니다. 현재 이렇게 비구름이 집중되어 있는데요. 비 때문에 가시거리가 상당히 좁혀져 있습니다. 비는 점차 경남 서부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전에 대부분 다 그치겠습니다.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. 오늘 아침 미량 9도, 창원은 11도에서 출발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양산 17도, 통영은 16도가 전망됩니다. 서부 지역입니다. 거창 9도, 사천은 10도에서 시작했습니다. 비가 그친 후 찬바람이 불면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거창 15도, 진주는 17도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.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.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현재 안개까지 말썽입니다.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1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더 춥겠습니다.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